형님 어쩐 일입니까? 어쩐 일이야 새끼야. 돈 받으러 빨리 가! 야! 아 이 새끼 존나 잘 사네 이거지 이거? 웃어. 웃겨 이 새끼. 웃을 때야 지금 이거. 야 너 네? 뭐야 이거? 기가진이. 내 온다고 편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아니 아닙니다. 기가진이. 네? 조용히 해. 존나 잘 사네. 아, 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여기 광진구 구이동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는 협객이라 불리우는 깡패가 있습니다. 잠시 오락실에 들려 철권 태그2를 하고 있는데요. 족같네. 씨발 꼬미 존났어. 꼬미 있으면 씨발 나도 이기지. 야 말 씹냐? 뭐라고? 나와 이 씹새끼야. 아 지금 저 상황에서 웃는 거 봐. 아, 미치겠다 진짜. 실전 철권을 시도해보려 했던 동네 양아치 승구는 회심의 일격에 쓰러지고. 마, 너 이 동네 살아? 아, 저 새끼. 길에서 마주치면 죽는다. 웃기는 이 새끼. 빨이 좋은 협객 충화는 잠시 따갑기만 합니다. 오, 깼어. 신발. 아, 잠깐만 일로 와. 아, 씨. 아, 일로 봐라 이거. 아, 씨. 아따, 씨. 아, 일로 와 빨리. 이거 내려오고 씨. 마. 오우씨 미친놈 아니야 이거. 왜요? 조용히 해 이새끼야. 아. 천식이야? 아 새끼 망했다고 신고하면 죽는다. 신고할 거지 너? 안 할 건데요? 아 새끼 신고할 것 같은데 쌤쌤이다 이씨. 일격 필살 사자우를 시전해보지만 씨발! 뭐? 술 한 잔만 사주세요. 뭐라고? 이 술 사 먹을 건도 없어. 아, 이게 존나. 아무튼 걸리지 마라, 이래서. 간다. 협객의 행동 하나하나가 멋지기만 한 승구는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마! 새끼가 담배 안 끊어? 아, 이 새끼가.
안 갈까 이 새끼야? 왜 때려? 말로 하면 되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새끼야. 야, 미쳤냐? 어? 웃어? 웃어? 웃기냐? 아! 새끼가 말로 안 되지. 새끼 학생을 왜 때려 임마. 쉬발렘. 이거 그리고 여기 왜 있어 새끼? 가 이 새끼야. 뭐? 아 왜 때 말로 하시면 되지 형님. 이 새끼 니 맞으면 기분 좋아? 제 형님이 때리니까 좋은데 형님. 쉬발하고 무시. 와. 일로 와봐. 몇 살이고? 고3. 이 새끼 고3이 삐쩍 말라가지고 이 새끼가. 담배 한 줘봐. 구의동에서 담배 피던 고3 학생을 훈계에 성공한 협객 충환. 속모습 피던가. 여자친구 있어? 이뻐? 어디죠? 그게 뭔데? 가 이 새끼야 빨리 빨리 가! 가! 오지조라는 말 모르세요 형님? 좋다 멋있다 예쁘다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맘에 드는 승구. 어이씨, 새끼. 계속 따라다니면 형님은 싸움을 잘하시니까요. 형님 몇 살인데 계속 형님이라고. 순간 양아치 승구와 동갑임을 확인하게 되는 협객 충환. 88년생이야? 네. 형님. 몰라 이 새끼. 81년생이에요? 잠에서 깨어 협객의 집인 걸 확인한 승구. 담배를 피려고 라이터를 찾게 되는데 협객의 집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고 시작하는 승구. 아이 미친. 야 너 일부러 이런 거지? 운전을 못하면 운전을 하지 말든가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다니지 말든가. 뭐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린 놈이 벌써부터 이런 거 배워갖고. 양아치예요? 딱 봐도 양아치구만 이 새끼. 교복 지금 몇 시야 이 새끼야 너 지금? 하, 이 새끼. 운전을 그렇게 하실 거면 나오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반말하는 거라 꼬고 봐. 올라와. 어. 따라와. 어, 어. 치세요 그냥 진짜 돈이나 벌게. 따라와 이 새끼. 아 진짜 돈 벌게. 학생이 아니라잖아요. 구의 협객 형님이 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애들이야? 뭔데 반말인데? 나도 반말한다. 야. 예. 네.
그럼 한패 아니야? 깡패다 이 새끼야. 오호 라임 쩔었어. 뭐? 에이씨 깡패 올라? 아이씨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새끼도. 엄마 들어와봐 엄마. 이 새끼는 학교 안 가나? 좋대. 좋대? 이 새끼가. 담배 있어? 응. 담배 안 줘. 내가 이 새끼야 담배 피지 말라 그랬잖아 이 새끼가. 이 새끼 어릴 때 담배 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 봐 인마. 저렇게 되는 거야. 담배 끊겠습니다. 성인 돼서 펴. 봐. 구의 협객 충한 형님이 멋지게만 느껴지는 고3 학생. 형님. 왜 이 새끼야? 고맙습니다. 형님 알려주세요. 아이씨 새끼 피키라고. 아 이 동네 또라이 새끼들밖에 없나. 피키라고. 이 새끼 그때 그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야 이 깡패 새끼야!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아이씨 미친 새끼 아니야 완전히. 이 새끼 만다. 맞네 이 새끼가. 나와 이 새끼야. 아니 미친 새끼야 그냥. 이 새끼 약간 뭐라고 도망갔어? 한국말 모르냐? 한국말 모르냐고. 대표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 선미 씨 잠깐만요. 아 선미 씨 선미 씨.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에 선민지 선민지 선민 족가고 있네 새끼야. 아 씨 또라이 새끼 아니야. 뭐 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라고 이 새끼야. 깡패다 이 새끼. 아 야 뭐 네 친구처럼 너도 존나 갖고 싶냐? 아니 이 새끼. 아 뭐이 새끼야? 누구세요? 저 옆집 사는 여잔데요. 오늘은 여자. 불법 도박 빚쟁이를 참교육하러 온 구의 협객. 형님 어쩐 일입니까? 어쩐 일이야 새끼야 돈 받으러. 아, 이리 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 아이 새끼야. 아이 새끼 존나 잘 사네 이거지 뭐? 돈 가져오라고 씨. 아. 몇 번 말을 해야 돼, 이 새끼가, 어? 마! 야! 이 새끼 돈 언제까지 갚을래? 다음 주까지 꼭 갚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되나? 예. 확실하나? 됩니다. 이 새끼 뭐 해서 돈 갚을래는데? 저 하는 거 있습니다. 뭐 하는데? 운동. 운동? 달팽이 하고 있습니다. 달팽이? 예. 그게 뭔데? 그 세 마리가 경주하는 건데 제일 빠른 놈한테 걸면 세 배 줍니다. 이 새끼가 돈 있는 거 싹 다 그따 쳐발라가지고 이 새끼가. 아닙니다. 저번 주에 돈 있었는데 마산에 할머니 아파가지고. 할머니가 왜? 허리 디스크 걸렸습니다. 그렇지.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지. 번호 찍어라. 누구 번호? 네 번호 이 새끼야. 그 번호 찍어서 돈 내한테 바로 가 바라라 나. 불쌍한 표정 안 먹히네.
이 새끼 야동 사이트 왜 놀래? 미친놈 아니야 이거 완전 새끼야. 웃어. 웃긴 이 새끼. 지금 웃을 때야 지금 이거. 야동. 네? 뭐야 이거? 기가진이. 내 온다고 캐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아니 아닙니다. 기가진이. 네? 조용히 해. 존나 잘 산다. 그러면 음성 명령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소리 다시 켜라고 말씀하시면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이 새끼 완전 최첨단 시스템에 살고 있네 이 새끼가. 니 이마 이거 말고 다른 거 돈 버는 거 없나? 있습니다. 뭐? 저 지금 비트코인 합니다. 야! 여기가 사무실이라고요? 왜 이 새끼야? 와봤잖아. 아 여기는 형님 집이잖아요. 집이 새끼야. 사무실 겸용으로 쓰는 거지 임마. 돈 많아 임마. 아 날씨 좋네. 니 좀 뭐할래 임마? 형님 따라다니면서 돈이나 받아 대야지.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야. 나 이제 그거 안 해 이 새끼야. 그거 안 하면 형님 뭐 먹고 살아요 형님? 먹고 사는 게 뭐 어떻게 되겠지 임마. 좀 의미 있는 일을 이제 좀 해봐야지.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일이 뭐냐고요 형님. 이 새끼가. 그리고 님만 형이라 그러지 마 앞으로. 동갑이니까. 내가 지금 잘못 들었어요? 뭘 잘못 들어. 니 팔팔 용띠라며. 나 팔팔 용띠 새끼야. 버리다. 이씨 뭐 이 새끼야 뭐. 싸움 잘하니까 봐준다. 오늘부터 저기 말 놓는 거예요. 뭐? 다? 아 동갑인 줄 이제 알았네. 아씨 말 놓게. 새끼가 감당도 안 될 새끼가. 야 아무튼간에 착한 일을 좀 하자. 야 승관 위치 어딘지 알지? 네. 얼마나 걸리지? 5분? 여기 맞냐? 여기 맞는데. 이렇게 구이업계과 승구는 구이동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는 의미있고 보람된 일을 하기로 하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단편 영화를 한 영상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고 설명란에 적어놓은 브로마블이란 채널에 가시면 전체 스토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기하지 말고. 결혼한 지는 조수부라고 광진구 구이동 양카페. 반갑습니다. 구이협계 중환입니다.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근처 커피숍으로 지금 아이디어를 짤까 놀러 갈까 바람 쐬러 생각 중이에요. 올해는 상업영화를 3편 정도 찍는다는 거. 생각보다 소박하시네. 3편도 많은데. 3편도 찍을 거 많이 갔네. 직장인들이 항상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연기에 대한 얘기하고 그게 뭐 우리 일이지. 그럼 이제 시간 뭘 만들어 보세요. 47처럼 똑같았잖아요.
여기까지 연기였습니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나오라고.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는 연기는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울거면서 노래 좀 불러 말하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 쳐다봐요. 옛날에 우리 몰카 하는 것처럼 느낌으로 따지면 진짜 그런 느낌이지. 꼭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그치 그런 거 아니고 만약에 장례식장에 우리가 같이 갔다 같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어떤 연기를 하시느냐 보여줄 수 있겠다. 장소마다 그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많지 그 이상 제이콘도였습니다.